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배령 숙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 여러 가지 샐러드 야채에 뭐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유자 드레싱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유자청 드레싱을 저는 도토리 전쌈에다가 이용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은 참고하셔서 그렇게 만드셔서 똑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재료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몽고 진간장, 그리고 다진 마늘, 식초,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만능 다시 육수예요. 만능 다시 육수가 없으신 분들은 이 정도 분량만큼 물을 그냥 맹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그리고 유자청인데 요거는 저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꿀 유자차 속에 과육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꿀 유자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탕, 참기름 이렇게 재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믹싱볼 준비해서 바로 드레싱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믹싱볼에다가 재료들 전부 다 담아서 이렇게 섞어 주시고요. 잘 섞어 주신 후에 양파는 그냥 갈면은 잘 안 갈리니까 요거 액체를 이용해서 믹서기에다가 곱게 갈아서 같이 섞어 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넣고 완전하게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만 잘 풀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예전에 돈가스 나갈 때 양배추 아시죠? 양배추 위에다가 이제 뿌려서 나가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했던 소스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뿌려서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완성된 야채 위에다가 소스 살짝 뿌려 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자, 이렇게 뿌려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밑에 이제 전병에다가 싸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야채뿐만 아니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불고기라든가 이런 걸 구워서 요 밑에 전쌈에다가 야채 넣고 고기 넣고 이렇게 이제 같이 싸서 드시면 뭐 진짜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자 향을 조금 더 좀 진하게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유자 향보다 조금 더 사용을 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자가 당도가 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실 분들은 설탕을 조금 빼주시고 유자청을 좀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유자 드레싱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 꽤 괜찮습니다. 다른 야채들도 다 가능하니까 다른 쪽에 또 이 소스를 응용해서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